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속초에 있는 대포항에 들렸습니다. 대포 방파제와 설악산 입구 방파제를 기점으로 해서 안으로 쭉 들어오면 원행으로 된 대포항 먹자 골목에 횟집들이 수백 개가 줄을 서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횟집 거리를 자동차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쭉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간간이 떠문떠문 한 분씩 한 사람씩 보입니다. 손님이 오시든 손님이 오시지 않든 많든 적든 여기에 계시는 상인들은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관광수산시장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많이 이동을 하시고 있는 것 보면은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몰리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 수백 개가 넘는 횟집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늘 먹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 왔다 하면은 회를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바로 횟집에서 여기도 있네. 도다리와 우럭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싱싱합니다. 팔팔하고 살아있는 저것들을 제가 먹어야 한다니. 그래도 먹어야 저도 사니까 일단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심으로 먼저 나온 것이 있네요. 해삼과 낙지, 멍게, 그리고 아주 단촐하지만한 양념과 스키다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행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혼자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뭐 드실 분 붙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적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회를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싱싱해서 일단 좋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저는 알코올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잔은 받고 콜라로 대신합니다. 싱싱한 회 그리고 야채에 쌈을 싸서 한입 한입 정말 맛있네요. 쭉 먹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도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럭을 살짝 옆에 곁들이는 메인 식사 시간입니다. 먼저 나온 음식을 가볍게 먹고 메인을 먹고 나중에 매운탕에 밥과 라면을 넣어서 진짜 배 터지도록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다리 우럭. 아니 그러니까 전부 도다리. 요거 우럭. 알맹이
아니 라면 하나를 해서 반 개만 이었어요. 한번 좀 먹어볼까? 바라보다. 이렇게. 아 이것만 이었고 그냥 라면이. 이렇게 왔다는 속초에 있는 대팡에 달려서 맛있는 회를 먹고 왔습니다. 메인으로 도다리와 우럭을 먹고 마지막에 매운탕으로 밥과 라면을 넣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속초에 들리면 대팡에 있는 횟집 하나 골라서 반드시 식사하시는 것이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